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요.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 갔는데요. 그야말로 열광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현장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제 수능 시험들은 잘 치렀어요? 네! 다 평소 실력보다 못 친 것 같아. 더 잘 쳤어요. 네! 평소 실력보다 더 잘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지진이 나고 난 뒤에 정신 차려보니까 밤 7시 정도였어서 불안감이 너무 컸었는데 수능 연기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 같이 나그네 운을 띄워주세요. 나!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네, 사실은 뭐 짜고 한 것은 아닌데요. 시장님 미리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환호성 지르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여고에 갔는데요. 뭐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이돌 가수는 아닌데 아, 좀 수능을 연기해 줘서 이제 자기 뭐 무사히 수능을 치른 거에 대해서 좀 고마운 마음들을 많이 가졌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환호를 하는 이런 좀 이례적인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학생들과 교사들 정말 다행이다 고맙다 이런 소회들을 계속 밝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 결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이 전국의 학부모들과 수험생들에게도 참 감사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떠날 때가 되니까 학생들이 밖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배웅을 하는 그런 진풍경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민들 만났죠? 포항시 북구 흥해 체육관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을 만나서 이제 재난구호급식소에서 직접 대통령이 식사도 했는데요.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서 이 거주가 불안한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는 건축물들은 빨리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제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 지열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와서 또 화제였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한 원인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오늘 지진학 분야 4개 학회가 포항지진 긴급 포럼을 열었는데요. 일단 외국의 사례 등을 이제 고려할 때 지열발전소가 지진 유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물과 같은 어떤 유체를 땅속에 주입을 하면 단층의 마찰력이 낮아지면서 이미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이 포항지진의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일단 문제가 된 외국 사례와 비교를 하면 포항 지열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물 주입량이 이제 적은 편이고 또 외국 사례가 물을 이제 그 땅속에 가둬놓는 그런 방식이었던 반면 이 포항에 있는 지열 발전소는 뭐 주입과 배출이 동반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환경이 좀 다르다 이런 점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좀 결론이 좀 명확히 나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빨리 결론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찬성 254, 반대 18, 기권 1, 무효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는데요. 여야가 그제 인사청문회 끝내고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에 뭐 예상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헌법재판소장 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된 건 처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 취임 이후에 297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완전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그 소장의 임기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날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법원장에 지명받아서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 9월 19일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납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현행 법령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도 내년 9월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 이진성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청문회 진행 중에 임기 문제를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이 그건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요. 일단 헌법재판관 인사는 사회 전체의 어떤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을 합의하기에는 좀 어떤 현재 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정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렵고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정치권 이해관계 조정하고 이 헌법재판소장 임기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건 처리할 건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러싼 논란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국민의당 바른정당 둘러싼 혼란들이 계속이 되는데 어제부터는 재미있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 통합정당의 지지율이 좀 자유한국당을 넘게 될 수도 있고 또 국민의당 지지층 다수는 양당 통합에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1위가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나왔고 2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3위가 안철수 대표로 나왔다는 거죠. 예. 특히 호남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1위를 한 게 좀 특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야권의 대표 인물로 안철수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대표를 선택한 결과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해석인데요. 아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빼면 유승민 대표와도 뭐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게 뭐 안철수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남 사람들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런 근거도 지금 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통합을 반대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고 여기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한 5.9% 정도 나와서 결국 59명의 의견을 갖고 통합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뭐 전병헌 전 수석에 제기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그리고 뭐 그냥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자신이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구속 여부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좀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곳 어디요?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쟁점이 된 게 우병우 전 수석이 안정범 전 수석의 어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직무감찰을 했어야 됐다. 그런데도 안 한 것은 직무유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 측은 이 수석 비서관은 어떤 그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감찰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의무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했어야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현 정부도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조사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현 정부의 특별감찰관은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병헌 전 수석 지금 혐의는 지금 정부 시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현 정부 시기 문제도 조금 있다고 해서 또 파장입니다. 예.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전병헌 전 수석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e스포츠 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이 협회 예산 상황 등을 보고받았는데 이 내용에 기재부에 협회 관련 예산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후에 전병헌 전 수석이 기재부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예산을 배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결국 20억이 편성됐다라는 게 검찰이 수사한 내용입니다. 어허. 이에 대해서 전병헌 전 수석 측은 뭐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고 뭐 정무수석 업무와도 무관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선 그걸 기다려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수출 물량 잠정치가 작년에 같은 달보다 1.9%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인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단 사상 최장기의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품목별로 보면은 자동차 등의 어떤 수송장비 수출 물량 지수가 19.5% 하락하는 등의 어떤 대개 이제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냈는데요. 반면 전기 및 전자기기와 정밀기기는 상승했고요. 특히 D램,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포함된 직접회로 이런 것들이 이제 30%를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뭐 이것도 반도체 생산 공정 특성상 조업을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라고는 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산업구조가 불균형한 상태다. 좀 반도체 속에 쏠려 있다. 예. 이런 점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반도체 산업은 좀 시황에 민감한 산업이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기업의 공급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가격 하락세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좀 이것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범죄 행위와 배우자 사망의 전모가 밝혀졌는데요. 오늘 경찰은 이미 기소된 살인 혐의 외에 상해, 강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의 혐의로 이영학을 또 사기 방조 혐의로 이영학의 형을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영학은 후원금, 보조금, 장애인 연금 등으로 총 13억 여원을 모아서 차 20대를 구매해서 튜닝을 하고 다시 팔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의 이제 돈을 썼다고 하고요. 한 달에 카드값만 1,000만 원을 쓰는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했다고 하는데요. 예. 실제 딸의 수술비나 치료비 등으로 이영학이 직접 부담한 액수는 700만 원이 좀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3억여 원 모아가지고 진짜 병원비는 700만 원 썼다? 그렇죠. 네. 또 이영학은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이 배우자 최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 과정을 촬영해서 보관하는 이런 범죄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엽기 중에 엽기적인 인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그 이영학 배우자의 사망, 이건 자살로 결론이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뭐 자살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투신 당시에 목격자 진술 그리고 부검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어떤 타인의 힘에 밀려서 이렇게 추락했다 이렇게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게 경찰의 또 판단입니다. 예.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최 씨가 지속적인 어떤 폭력 그리고 성매매 강요 이런 좀 성적인 착취에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이영학의 또 역설과 심한 폭행을 당한 게 결국 차장실 창문으로 뛰어 내리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심지어 이제 그 이영학은 어떤 알루미늄으로 된 어떤 그 살충제 어떤 용기 이런 것들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심한 폭행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마 그런 영향이 심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엽기적인 인간 좀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론들도 조금 신중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부터 이게 뭐 후원금 모금 등등이 막 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